혹시 서술하지? 나는 몇 개 할게. 대리님 운동 오락해가지고 체크하고 가야 돼. 아, 사진 찍어, 아, 찍어줄게. 그래, 이걸로 찍어도. 그래. Thank you.
반지반지한 친구들의 군대 공원대인가. 그리고 원래 이곳 자체가 나무. 원래 나무로 만든 거야. 나무. 전쟁 당시에 원칙 뜨손이 많이 되니까 땅콩을 보고 나요. 뒤에 보시면은 땅콩. 저거 땅콩. 땅콩 맞네, 맞네. 오토바이 타고 가면 5만 원이야. 왔다 갔다 5만 원이래. 오토바이 왔다 갔다 5만 원. 오토바이 타고 왔다 갔다 5만 원. 그래도 11시 15분까지는 내가 그 자리는 내가 앉으셔야 돼요. 샀어 이제. 한 바퀴 돌면 나를 가. 사찰이네. 지어디 부철 가지 오토바이로 왔다 갔다 오고요. 빨리 와, 빨리 와. 구경하고 올라올 때 또 타고 올라올 거예요. 네. 그렇죠. 올라올 때. 네. 그리고 우리 네. 모자만 네. 조심해 주시고 같이 내려갈 네. 거긴 한데 같이 내려. 여기는 달달한 폭포. 들어오세요. 같이 타. 이게 기계가 센서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가까워지죠 자동으로 제동을 걸어요. 빨리 가자. 빨리 내려가지고 빨리 출발. 쭉 들어가시면 돼요. 따라라. 차라라. 차라라. 출발. 아 주머니가 이거 가방이 나. 혼자 타는 모이다. 둘이 탄다니까. 혼자미가 두 개죠? 아, 도매기가. 혼자미가 두 개라. 자기 잘 밀어. 같이 돌리고, 같이. 그러니까 하나만 밀어도 같이 작동을 해요. 오늘 할 사람은 뒤에 앉아요. 전화단, 지금 뭘 봐? 전화단 가방 귀엽다. 가방 봐라. 오, 혼자씩 한다고? 자, 우리 뒤에 지금은 줄이 없으니까 두 분이서 한 대 타셔도 괜찮아요. 아니면 혼자 타셔도 괜찮고.
이쁘지요?
상체 베트남의 구조는요 예를 들면 절밥을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면 어? 아예 우리 불교는 돼지고기 근데 우리 따지고 보면 쌀국수가 고기 따지고 반미도 따지고 보면 또 쌀과 계란 근데 재밌는 거는요 우리 불교 신자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고기를 먹지 말라는 말은 사실 문화가 재밌거든요 스님이 스님이 생각하는 건 신성하다 이게 돼지도 소도 모두 상관없어요 돼지고기가 신성하는 그런 대접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될 수 있으면 말발이 되게 낫다 마스크 줘봐 마스크 가다가 직구지 형님들은 와인잔이라고 하는데 합니다 연꽃은 베트남 국화 근데 또 불교 문화에 적합하잖아요 부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처음에 연꽃 올꽃이니까 그리고 부처님 이제 저희 식구들이 바라봤을 때 좌측이 특별한 날에 저것이 향을 뿌리면 이 사람의 전체를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저 향에다가 물을 묻히죠 그러면 우리 식구들이 형님들이 좋아하는 산에 넘버 5 그 재료가 저 친구죠 그래서 그 친구가 비슷한 향수 주인공으로 자 그리고 다시 전화 보시면 이 동전 그대로 어제도 말했지만 부처님들 외아버지 친구로 먼저 오시는 분들도 많다니까 11시 15분입니다 11시 15분이 알겠죠? 하나 둘 하나 둘 그래 좀 찍어달래 찍어 우리 45분? 이거 사장님한테 찍어달래 가슴이 넣고 필요가 있네 수화들 있어요 남은 거죠 항상 저희 밑에 있는 거 수화들 하나씩 다 주는 거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짤다 씨. 너 내려갔어. 내려갔다. 자. 와 사왔나? 아니, 아니 그 아까 루시 타고 속이 안 좋대. 이거 멋있나 보다 너. 뭐라고? 저 거기 속에 있는 사람들. 자 연습 오게 되겠습니다. 한시 갔다 골로 밖으로 나가버리면 될까요? 귀 두 개 있어요. 아 저기 이제. 남자들 찔러름이 찍어줘라 어, 남자들 찍었다 근데 찍어줘 어설퍼. 죽겠어 진짜 한 개 빠져가. 이 느낌 너무 좋아. 짠짠 여러분 알아서 잘 찍어주겠지. 어, 지가 찍힌다고. 움직이기를 싫어하는데 뭐. 그렇지. 그러면, 이 나라는 어, 그래. 등산이라 하는 게 있겠나? 어. 진짜는 완전 뭐 거의 99%.
하나 남아 있네. 졸라다니 가시 탔잖아. 시간은 안 찍고. 우산을 쥐고 있어. 예뻐. 우리도 손잡을까? 어, 예쁘다. 아니 자기려면 싹 찍고 맞아. 그러니까 선명해 보인다. 뭐 찍어놔? 멋지다. 진짜 멋지다. 나도 이곳에다가 특별한 건물 하나 만들고 싶다. 아, 그러면 이곳에 하루 투숙하는 비용은 얼마일까? 하루 자는 거? 30만원? 자, 참고로 여기는 밥도 안 주고. 체크인이 밤 7시. 체크아웃이 아침 7시. 3만원 하는 거야. 특별한 체험을 하는 거야. 얼마? 3만원. 문화세 포함해가지고 3만원 초반. 원래 이곳에 이러는 게 요정이지. 근데 각 주민들이 봤는데 이거는 요정이 아니라 용비한 미친 집인 거죠. 미친 집. 그래서 크레이자스라는 별명이 붙은 건데 이곳을 요정이 뭐냐면 밤에 투숙을 해야 돼요. 그냥 그러면은 어두워지는데 이 곳곳에 몽환적인 빛들이 들어와요. 분홍색 조명, 파란색 조명 이런 조명들이 밤에 보면은 요정의 숙처럼 보인다. 따뜻한. 이거 이름 뭔지 아나? 잭프루트.
재미있어.